100대의 피아노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클래식과 재즈,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의 귀와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피아노 100대, 정말 오케스트라의 어떤 한 일원처럼 이렇게 여러 명의 피아니스트들이 함께 만드는 그런 에너지는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조선의 첫 피아노가 들어왔다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어떤 그 100대 피아노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로 11회째 행사를 여는 만큼 풍성한 구성으로 무대를 준비했다는데요. 모든 무대를 실시간 연주로 진행해 현장감을 더합니다. 웅장하고 섬세한 피아노 건반에 함께 몸을 실어볼까요? 공연을 3일 앞둔 어느 오후, 완벽한 연주를 펼치기 위해 100인의 피아니스트와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1900년 3월 26일 달성군 사무진 나루터에서 한국 최초의 피아노가 유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문화적으로 풀어낸 지역의 대표 문화 콘텐츠입니다. 2012년 99대 피아노를 시작으로 달성군 개청 100주년을 맞아 지금의 100대 피아노가 함께하는 공연을 매년 선보이며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역 대구에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유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때는 1900년 3월 26일 미국의 선교사 사이드 보탐 부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를 들여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산항을 거쳐 작은 나룻배에 실려온 피아노. 달성 100대 피아노는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풀어낸 우리 지역 행사입니다. 이곳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한 사문진 나루터에서 피아노 100대가 동원되는 조금은 특별한 방식의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피아노가 우리 지역을 통해 처음 유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음악이 함께하고 있음을 달성 100대 피아노 공연으로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는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여해 더욱 화려한 공연을 보여주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축제의 예술감독은 김정원 피아니스트가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적으로 같이 맞추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밍 맞추는 것 때문에 다이나믹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피아노 많이 줄여주세요. 여기도 딴딴따따따따따따따따따 다시 또 하게 될 줄 모르고 작년에 할 수 있는 걸 다 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맡았을 때 너무 감사했고 영광스러웠는데 또 작년과 다른 어떤 무대를 보여드리면 좋을까 좀 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 말로만 듣던 이 100대 피아노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우선 너무 기뻤고요. 그다음에 또한 작년에는 또 박상우 피아니스트가 혼자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연주했었는데 이번에는 신박 듀오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연주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수가 아닌 무려 100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연주자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100대의 피아노가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 사운드의 어떤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그 피아노 100대와 오케스트라 관현악과의 사운드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레퍼토어를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루터 옆에 있는 그런 야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라서 너무나 설레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예술감독을 포함해 수많은 노력을 함께 뒷받침해준 피아니스트들이 있습니다. 96인 중 2명의 피아니스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연의 퀄리티를 떠나서 이 100대의 피아노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보시는 관객들로 하여금 되게 신선한 어떤 충격과 또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네, 그런 공연이 매해 개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편인데 우선 1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음악을 나누고 소통하고 들으면서 이제 함께 무대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관객 앞에 선 피아니스트들. 가을의 밤 그리고 피아노의 선율을 지금부터 함께 느껴볼까요? 지난해에 이어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김정원을 중심으로 클래식, 뉴에이지, 재즈, 대중음악까지 피아노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연 중 화면을 통해 연출되는 모든 시각적 효과를 미디어 아티스트 금민정 작가의 작품으로 구현하는 최초의 시도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술성과 차별성을 더할 계획입니다. 이 요한 슈트라우스는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을 아주 상징하는 비엔나 왈츠를 상징하는 작곡가인데 제가 이제 비엔에서 워낙에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고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멋진 야외 무대를 봤을 때 딱 떠올렸던 것은 어린 시절에 비엔에 가서 처음 경험했던 야외 공연장에서의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쉔브룬 궁전 앞에 펼쳐져 있는 정원에서 열린 야외 음악회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비엔 심포닉 단원분들 오셔서 슈트라우스 왈츠를 연주하는데 정말 시민들과 하나 돼서 뭔가 정말 풍요롭다 또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던 그런 야외 음악회였는데 그 느낌을 살리면서 한번 다시 재현해 보고 싶었고요. 다음은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연주로 전 세계 재즈 거장들의 사랑을 받는 피아니스트죠. 우리나라 재즈를 대표하는 조윤성 피아니스트의 무대입니다. 이번에 연주될 곡 모두 세 곡인데요. 콘수엘로 벨라스케스의 베사메 무초, 그리고 타이타닉 영화 음악 OST 주제곡인 My Heart Will Go On,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파가니니의 에튜드. 재즈란 그런 장르가 되게 어렵게만 다가가는데 이런 클래식이라든지 팝, 영화 음악 또는 그 라틴 음악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멜로디로 여러분께 다 다가가니까 이 좀 굉장히 멋있게 포장된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는 거에 대해 저는 되게 기대감이 큽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선선한 가을 날씨에 야외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다 좀 날아가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대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거는 다른 데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달성군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나오는 음악들도 너무 좋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덕분에 가족들이랑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18,000명의 관객이 방문했다는 이번 축제. 가을과 음악의 낭만에 취해 피아니스트를 향한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음악회는 계속 50년, 100년 이렇게 계속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 페스티벌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피아노 인구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이런 가치 있는 어떤 스토리를 가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분으로서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피아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좀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0대의 피아노로 물들이는 낭만적인 하모니.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피아니스트들의 뜨거운 연주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